자기야, 우리 여기 청약 넣어볼까? 11월부터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30%를 추첨하는 걸로 제도가 바뀌었네. 이러면은 혼인신고하는 게 나으려나? 갑자기 혼인신고를 한다고? 원래 20% 추첨이었는데 우리는 확률 높인다고 일부러 혼인신고 안 하고 개별로 한 거잖아. 10% 차이가 얼마나 크다고. 아, 그때 서섭했었구나. 그렇긴 한데 계속 안 되니까 전략을 바꾸면 어떨까 해서. 아무튼 혼인신고는 나중에 생각하자. 그래. 야, 이거 완전 달라졌는데? 사실 뱉은 사람은 별로 기억을 못하는데 예. 들은 사람은 다 기억하고 복수하는 것 같네요. 자기야. 아내는 매일같이 쇼핑해. 술에. 그렇게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데 왜? 아, 술 많이 마셨어? 안 되겠다, 내가 데리러 갈게. 괜찮아. 지금 다들 너무 신나서 언제 끝날지 몰라. 그래? 그러면 위치 찍어줘. 내가 가서 차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뭐. 당신, 나 뚱뚱했을 때는 신경도 안 썼으면서 살 빼고 예뻐지니까 갑자기 사랑이라도 생긴 거야? 그래, 이게 다 상처가 됐어. 뭐? 그게 무슨 소리야. 내가 언제... 뭐해? 빨리 와. 남자 소리 들렸어요. 너 지금 남자랑 놀... 암튼 금방 들어갈게. 자고 있어. 잠깐만.